여기는 반자입니다. 깔끔한 반자입니다. 반자라서 여기 창을 열면 앞에 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만 지나다니지 못하고 대신에 해도 안 들어옵니다. 반지하니까요. 대신에 쌉니다. 불을 다 끄면 어둠에 열매 먹었나? 아무튼 해가 아예 안 들어와요. 그래서 해는 안 들어오지만 월세로 한 천에 30 정도 가능하고 전세 주시기는 조금 꺼려 하시는데 전세 한 6천 정도로 또 될 것 같아요. 일단 부탁을 하면 6천 정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옵션은 다 있고 제가 몇 번 올렸을 거예요. 뭐 요 호수는 안 올렸어도 요 건물에 있는 방을 몇 번 올렸습니다. 일단 단점은 반자고 해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. 3m입니다. 3m 정도 됩니다. 3m 정도 되고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고 6천 정도면 반지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상층으로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. 나오면은 정말 싸야 8천 뭐 1억 1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1억이든 뭐 1억 2천이든 방이 뭐 있어야 뭐 사실 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. 요즘에 대출되는 게. 여기는 신림 5동입니다. 패션문화의 거리 있는 그쪽입니다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